따끈하게 멋져 불어 광주 아줌마 웃음 많은 애교쟁이 대두 아침에 인정 많은 대전 아저씨 아름 세월 멈춰진 듯 예쁜 그 모습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멋쟁이 아름 세월 멈춰진 듯 예쁜 그 모습 사람들을 춤을 추게 하는 멋쟁이 친구처럼 다정하게 애인처럼 섹시하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멋쟁이 멋쟁이 아줌마가 소리가 매력적인 서울 아줌마 알뜰살뜰 야무지게 인천 아줌마 무엇이든 부지런한 제주 아줌마 맘씨 좋은 강원 아줌마 다른 세월 멈춰진 듯 예쁜 그 모습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멋쟁이 다른 세월 멈춰진 듯 예쁜 그 모습 사람들을 춤을 추게 하는 멋쟁이 친구처럼 다정하게 애인처럼 섹시하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멋쟁이 멋쟁이 아줌마가 정말 나는 좋아요 아침에 아침에 아줌씨 CBS TV 라이브 대잔치 첫 곡을 천하 씨가 문 열었습니다. 니은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참석을 못하셨었는데 또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나도 아니 지금 CBS 네. 그 유튜브 좀 보느라고. 아 그러세요? 저희 GBS TV가 최근에 라이브 대잔치라는 앨범이 나왔는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저희 GBS TV에 출연 가수분들 그 라이브 실황 그 음원을 갖다가 100곡을 담아가지고 US 앨범이 최근에 발매가 됐는데요. 이 앨범이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에 가시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잔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주인공이신 전원희 씨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가 늦었는데요.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전하래 씨, 예예. 예. 여기 이렇게 주인공이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도 좋고요. 네. 저야 뭐 가수니까. 네네. 뭐 기분 좋죠. 너무 좋죠. 네, 왜냐면 예, 예.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만나지만, 그럼요. 또 오프라인에서 전국 예. 어디든 곳들에 가면은 그렇죠. 전하래 씨 노래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야,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시고, 야 정말 네. 또 열심히 하시니까. 네, 아니, 너무 좋아요. 전하래 씨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에너지가 좀 네. 출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들리는 소문이 예, 예, 예. 아주 그냥 뭐 이제
지난해 열심히 했던 에너지의 바탕으로 더 먹고 예. 또 많은 세상의 에너지가 본인을 땡기고 있다고 하시대요. 네. 예. 우리 저 상암동에 있는 TBS 네네. 그 방송국에 제가 이제 신년 특집으로 나가서 그 힘든 싱어라는 프로가 있는데 아 라디오예요? 예예예. 719 아나운서님이 그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하는 부분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네. 구정 특집에 또 나갑니다. 어, 그럼 이번 며칠 안 남았잖아요. 12일날. 예, 예. 12일날. 12일날 2시부터 이제 4시까지인데 저는 이제 3시에 투집이 돼서 오. 3시부터 또 4시까지 또 이제 야. 그 특별 방송을 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우, 미연씨 박수 한번. 아니, 이거 무슨. 드디어 이제 전화를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네? 활동을 하시더니 정말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조금 전에 부르신 그 네. 아지매가 요즘에 그 홍보하고 있는 활동곡인가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지매 노래를 밀기 네. 전에 네, 네. 얼레리 꼴레리 노래를 밀었는데 네. 그게 좀 바보 멍청이 같이 콧물도 바르고 막 추리닝 고무신 신고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대학가 이제 출신답게 좀 수준 높은 좀 가수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고무신을 일단 뒤로 미루고 추리닝도 네. 잠깐 덮어놓고 아~ 좀 멋있는 폼으로 한번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아지매를 작사 작곡을 하고 아 직접 만드신 곡이네요. 싱어송라이터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영광이여라 뭐 얼레리 꼴레리 어머님의 눈물인데 네. 이게 갑자기 대표님 어떤 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라디오 생방송에 이제 그 나갔는데 네, 반응이 네, 네. 아지매보다 어머님의 눈물이 코로나19하고 겹치는 바람에 어머님의 눈물이 막 댓글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방송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네. 아지매 밀지 말고 어머님의 눈물을 밀어라. 시대가 요구하는 거야 지금. 아, 그래서 제가 아, 아지매를 또 잠깐 미루고 어머님의 눈물을 열심히 한번 밀어보자. 너무 행복하시네. 노래 두 곡이 동시에 막 뜨고 있네. 막 반응이 막 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오늘 예, 예. 애창곡. 고르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즐거운 라이브 대잔치를 열겠습니다. 네네. 자, 동전 인생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좀 쉼새도 쳐주면서
이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인생은 지금부터야. 아, 전하래 씨가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참 음악 인생이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사가 많이 와 닿겠어요. 지난번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35년째예요 무명이. 그러니까 85년도에 MBC 대학가요제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아, 그럼 꼭 잠깐. 예예. 꼭 아껴놨다가 우리 지금 얘기하시는 중간에 예. 많은 분이 지금 창의 막들 글 남겼어요. 아이고. 우리 니은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해피트리 예쁜 니은 씨 오셨네요. 오늘도 방송 기대돼요라고 하셨고요. 네. 또 해피트리님께서 빨간 후드 티. 새롭네요 하셨어요. 전하리님. 아, 전하리님. 아, 빨간 후드 티. 어우, 정결적이에요. 아, 이게 좀 정결적으로. 네. 아, 보이나 보다. 또 말씀해 주시죠. 눈꽃님께서 안녕하세요. 전하리 가수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눈꽃님께서 시대가 아는 가수 전하리. 오. 아, 시대가, 시대가 미는 가수 전하리. 그래요. 어, 시대가 밀고 있대요. 전하리.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아니, 이제 참. 저기 눈꽃님께서는 전하실 아시나 봐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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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무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 시간에는 그리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아, 감사합니다. 야. 네. 아니, 진짜 되게 구수하고 진솔하고. 아니, 목소리가 네. 애달프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아파요. 참 우리 니은 가수님이 잘 보셨어요. 네.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슬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고뇌가 느껴져요. 가수들은 네. 그 비무대 많이 쓰게 되다 보면 아픔이 있죠. 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크지 못하는 예. 그런 갈등도 있고 맞습니다.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예. 그런 고뇌 속에서 예. 지금까지 해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수 활동을 네. 하다 보면 네. 찬바람, 더운 바람, 그러니까요. 태풍도 벼락도 맞고 그냥 그러니까. 뭐 별의별 상황들이 그러니까.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전화를 씨는 태풍 벼락 다 맞으신 것 같아요. 그 노래 소리에 그 삶이 묻어나오죠. 35년 동안 네. 그 날벼락 태풍을 너무 많이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멋있게 잘 익었어요 목소리가. 네. 맞습니다. 아, 이제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네이버 TV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완행 열차인데 목포행 완행 열차. 우리 장현정 씨. 자, 달려보겠습니다. 예. 목포행 완행 열차.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안을 수 있게 목포행 완행 열차 린 씨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번에는 네. 목포는 가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네. 아주 뭐 색다른 암튼 해석입니다. 이게 아, 예. 그 전화를 아까 우리가 얘기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네. 그 얘기 좀 이어서 해주시죠. 아까 뭐 대학가요 이제 85년도에 이제 그 삼박사일이라고 하는 그 그때는 대림동에 있었는데 김병걸 씨라고 이게 선생님인데 저는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요. 네. 36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병거리 형님을 이제 김병걸 씨라고 잘 아실 거예요. 뭐 네. 찬찬찬 안동역에서 뭐 이제 그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아 대학가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고 지도하시고 그러다가 그래요. 소식이 끊어졌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해 오고 왔는데 네. 제가 34년을 지나서 35년 무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참 그 어떻게 하면 내가 뜰까 이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즐겨야 되겠다 이제는 오.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곡을 쓰고 네. 그다음에 작사 작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가수들한테도 곡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아, 네. 이렇게 이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오. 아니 오직하면 제가 전에는 네. 생각이 짧아갖고 좀 떠보자 그래갖고 네. 그냥 뭐 그냥 얼레리 꼴레리 해갖고 콧물 바르고 추리닝 입고 고무신 신고 그냥 사방을 뛰어다니고 힙합을 불고 그랬었는데 네. 인기는 좋았어요. 아. 노래교실에서 인기는 좋았는데 네. 이게 그 가수로서는 영 그래서 이제 노래를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제 남들의 음악적인 활동에 어느 정도 꿈을 이루셨기 때문에 또 네. 뭔가 또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꿈을 꾸는 가수들에게 또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네? 어느 책에 보면 꿈꾸는 자에게 네. 뭔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항상 네. 꿈이 연속이 되는데 네, 네. 제가 뭐 이룬 것은 없고 대표님 이루는 건 하나도 없고 네. 세월만 지나갔는데 아, 네. 그래도 이제 오래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실용음악 보컬 트레이너 교수를 하면서 이제 지식도 생기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후배들 양성하는 곳.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 강사 자격증 우리 이제 협회에 가서 보컬 트레이너 교수를 하면서 아. 이제 후배들에게 예예예 예, 예, 예.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예예 네. 예, 예. 이런 네. 부분으로 이제 악기를 좀 가르치죠 제가 이제. 아, 네. 다재다능하시네. 자대되는 네. 거고요. 네. 악기는 뭐 하세요? 악기는 뭐 제가 이제 거의 뭐 못 다루는 악기는 없어요. 그냥 기타, 드럼, 베이스, 색소폰, 뭐 레코드, 뭐 이렇게 전부 다 이게.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좀 일찍 와서 레코드. 리코더라고 하는데 아, 발음이 잘못해서. 얘기가 좀 풍성합니다. 리스께서 우리 또 말씀한 사이에 또 많은 분들 글 남겨주셨는데 또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눈 좋은 제가 읽어야 되나 보죠? 그렇죠. 눈 니은실 목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이 할아버지들아. 해피트리. 해피트리. 해피트리님께서 네. 추억 여행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은이가 그래 그러면 떠나봐. 그리고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니까 눈꾼님께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 그리고 완행열차 타고 자기랑 어디 가고 싶대. 아,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그리고 눈꾼님께서 네. 무슨 소리야?
내가 가야지 막 그러면서 박수를 쳤고 TV는 네. 알아서 해 그리고 박수를 쳤고 가수 박창현 TV님 들어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니은 씨 노래 아, 한번 듣고 갈까요? 야, 왜 나를 내가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저기 특별 게스트. 그럼요. 야 우리 저기 뭐야? 시끄럽다. 시끄럽다만. 이제 니은 씨 그 수리산 농가가 되게 좋아요. 아, 왜냐면 이제 네. 봄이 다가오니까 네네. 철쭈꽃도 피고 그러니까 어제 네. 사실은 조은파 선생님 어제 전화 오셨어요. 아, 오, 그 노래가 조은파 선생님 작품이죠. 네, 네, 그러시군요. 우리 가수잖아. 네네네. 축제. 네. 근데 어제 전화 오셔갖고 잘 지내냐고 그랬는데 네. 내가 이분 작품을 받아갖고 활동을 별로 안 했잖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요즘 내가 유튜브 하는데 네. 정희송 거를 대문에 걸어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어디 사니? 그래서 그냥 아, 제 거 해요. 그러는데. 네. 어 니은 찾으면 잘 안 나오니까 네. 어, 안 알려줬어. 왜냐면 네. 그거 보시면 또 기분 나쁘실까 봐.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효도하는 마음으로 수리산 연가를 아 선생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는 마음으로 수리산 연가를 참 니은 하면 네. 이게 좀 쉽게 도는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자 니은 씨의 수리산 연가 듣겠습니다. 참 그 들을수록 맛이 있는데 이 노래 전하래 씨가 보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그
반주법도 그렇고 이렇게 멜로디가 네. 고급스럽죠. 예, 청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조은파 선생님 그러네요. 네. 예, 조은파 선생님 그 고급짐이 예. 다 나오죠. 향이 좀 틀려요. 고급. 예, 맞아요. 고급스럽 드라마에 드라마에 OST로 들어가. 고급스럽고 싶다면 네. 그러니까 이걸 불러야지. 아, 맞아요. 네. 이게 네. 벌써 봄 냄새도 탁 느껴오고. 네네. 아 이게 참 나비. 그러면 저 곧 그 니은 씨 그 계절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봄 수산연가. 맞아요. 그럼 그쪽에서 또 저기 축제 행사 해달라. 아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아. 하여튼 작년 올해는 네네. 가수들은 네. 그냥 자고 있어야 돼요. 수리산이 어딘가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군포, 네. 안양, 그 일수원 거기 다 모르는 분도 계세요. 안산역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안산역에 있어요. 어, 거기 수리산이래요. 아니 또 우리가 대화하는 사이에 노래하는 사이에 또 창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수리산역 있어요. 네, 여기 저 눈꽃님께서 수리산 연가 아, 잘 들었어요. 니은님 노래 아, 들어 행복하다고 하네요. 니은 씨. 아 진짜요? 고마워요. I love you. 자 그리고 아, 니은 씨가 아니라 유진 씨가 들어왔군요. 아무래도 이 자리가 유진 씨 자리인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유진 가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 정아리입니다. 몸이 좀 약간 불편해가지고 아, 지난주에서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체력이 아, 대단하신데 그분이 또 네. 몸이 안 좋으신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네.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했군요. 네, 네. JTB 풍류 가수님 아, 네. 어. 그분이 오셨어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이고 우리 저기 저 우리 JTB 풍류 그 저기 국장님께서 오셨나 보다. 아, 국장님께서 이게 아이고, 어려운 발걸음 하셨네. 아이고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국장님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가수세요 또. 아 그래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거기 JTB 국장님을 맡으시면서 거기가 매주 그 거기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JTBC? 아니요. 대전에 전주에 JTB라고 있는데 아. 거기 아닌가요? 전주는 아니고요. 안양에 있는 JTB라고. 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게 돼. 네. 아니 난 거기 JTB 아. 거긴 줄 알았어요. 네. 왜 풍류 가수 JTB 풍류라고 그 거기 그 대표님께서 네 풍류 하세요? 풍류를 하세요. 아 그거는 뭐 장구 치시고 아 거기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장구 치고 머리 돌리고 맞습니다. 띵까리 하고 그리고 거기 집신 싣고 뭐 야, 거기 방송국이 아주 깽가리 치고 생동감이 넘치겠네. 네. 유진 씨가 네. 응원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유진 가수님. 아 네.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요. 야 얼굴도 잘 생겼고. 그러니까 유진 미숙이 TV가 있어요. 아. 그 실방도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구나.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라. 네, 네. 이 시간에 이 창에 들어오신 분들은 꼭 알았다. 네, 그. 풍류님 예, 예. TV 가셔갖고 구독 눌러주시고 예. 그래도 여러 개 남으시면 또 저기 제이 아니까 JTB 풍류야. 아 JTB 풍류. 예. 우리는 GBS 네. 김덕희 TV잖아요. 예, 네. 거기는 여기도 막 눌러주시고 JTB 저기도 눌러주시고. 풍류를. 예. 하여튼 네. 다 잘 돼야 돼요. 좋아요. 네. 구독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래 네.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됨다니라.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분위기 또 이어서 이번에는 전하리 씨께서 어이 멋진 노래를 또 아 이게 정말 평행선이라고 제가 정말 그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네. 제가 이제 원래 얼레리 꼴레리를 네. 다시 편곡을 해서 아마 우리 그 문희옥 씨가 그 부른 이 그 평행선과 아~ 같은 비슷한 노래를 아~ 다시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런 종류의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가 쫑긋하네. 네. 자 전해 정말 신나실 거예요. 평행선 가겠습니다. 소리 질러. 신났어. 여러분 신내시죠? 2021년도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동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순 없는가? 캄캄한 위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기분 좋으시죠? 우리 2021년도는 힘내시고 코로나 이기세요. 화이팅!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영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영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전하리 씨가 곡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아주 맛있게 잘 부르시네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원래 그 문희옥 씨를 참 좋아했는데, 네. 아, 노래를 선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 이 노래가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후배들한테 한번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어우, 선배님 노래 좀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종류의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노래 중에 얼레리 꼴레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이제 매칭을 시켜 보니까 얼레리 꼴레리를 그 박진도 씨가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노래 말고 제 것도 있어요. 아. 얼레 얼레 얼레리 꼴레 꼴레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왜 그런 노래를 왜 만들었어요? 아 진짜 아니 에너지가 다양하시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네. 35년의 무명의 생활을 하게 되면 네. 조금이라도 좀 튀어보려고 내가 얼레리 꼴레리를 왜 만났냐면 왜 만들었냐면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까지 콧물 바르고 고무신 신고 추리닝 입고 막 자꾸 유튜브 방송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대고 찍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팔로우 수가 유튜브 엄청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걸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준비했다가 진짜로. 그러니까 운명이 아닌 거야 그쪽이. 아니 지금 자 시간이 막 금방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요. 우리 전현 씨 올해 뭐 남들 계획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덕희 가수님 우리 이제 니은 가수님도 정말 좋은 뭐 편하게 그냥 대박을 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일취월장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35년 동안 뜨지 못한 이 서러움이 2021년도에 뭔가 좀 대박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열심히 한번 뛰어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어머님의 눈물이 반응이 너무 좋은 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연세 많으신 고령 부모들이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이러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막 사무치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울으시더라고요. 막 엉엉 우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요 예. 앨범이 예. 오프라인에 그 전국 곳으로 있지만 온라인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아유. 체킹이 돼요.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예. 제가 100곡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 제가 사이트 제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야. 그 전현 씨 노래가 위에 있는 거야. 아이고. 자, 니은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웠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그 니은 가수님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네. 얼굴이 네. 진짜 미인이다. 천사야 천사. 진짜 미인이고 네. 나 이렇게 또 이쁜지 몰랐어요. 인제 발견하셨구나. 야. 아 큰
무대에서 보다가 그냥 니은씨 그냥 어떻게 봐요 모르네. 아, 시끄럽다. 아, 자, 오늘 참 짧은 시간이지만 뭐 이 시간에 감동을 주라. 예, 전한혜 씨의 뭐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예, 지금까지 그 보여주신 그 에너지만 해도 아마 많은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좋았고요. 전한혜 씨 응원하면서 네. 마지막 곡으로 어머님의 눈물 듣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구정 특집으로 어머님의 눈물 네. 라이브가 또 나갑니다. 719의 허리케인 라디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의 흘리신 눈물을